자, 오늘은 뭐 준비된 내용은 있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또 기다렸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종목 상담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고 저희가 얼마나 당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SK 케미칼 물어보시는데 SK 케미칼 예전에도 괴로울 때 부장님 몇번 얘기하셨었잖아요.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는 보여주자고요. 왜 이렇게 당황하게 또 되는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SK 케미칼은 아시는 것처럼 화학 부분이 있고요. 백신, 우리 대상포진 백신 맞으신 분 있습니까? 대상포진 백신 거의 여기 거 옛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백신, 근데 바이오사이언스를 떼줬잖아요, 그죠? 사이언스에서 백신을 뗐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화학 부분이 남은 거고 주가는 괴로운 수준으로 가고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네. SK케미칼은 주봉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진단을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 2, 3, 4.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현재 가격 구간 있잖아요. 요건 이제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이 과매도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서 보게 되면은 트렌디하게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해서 매출액이 이제 들쑥날쑥거리긴 하지만은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가격 빠졌고 전반적으로 트렌디하게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SK 케미칼이 조금 더 윗방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분기별 실적으로 봐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36%. 요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기에는 307%가 올라가는 거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슈가 필요해요, 이슈. 그 시장 이슈가 발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슈가 뭐냐 하면은 백신, 진단시약, 방역, 석유화학, 뭐, 그 저기 뭐, 석유화학 침해 뭐 이런 건데 이런 것 중에 뭔가가 하나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괜찮은데 요런 이슈가 하나 무엇 중에 하나 터져줘야 돼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매도할 때 아닙니다. 보유. 네. 신풍제약은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 신풍제약이요? 네.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지금 신풍제약을 뭐 물려 계신 개념이겠죠. 뭐 지금 주목하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뭐, 신풍제약,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백신 관련된 기업이고, 예전에 뭐, 구충제, 펜벤다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종목이잖아요. 된다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일단 약하고요. 작년에 대박 종목이죠. 이걸로 그냥 직장 그만두셨다는 분몇 종목 있는 몇분 계신 종목 바로 신풍제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제약회사라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서 제약회사라서, 이 재무적 안정성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주가 다 빠지고 난 뒤에 더뭐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손절을. 손절해야 될까? 뭐 손절 늦었죠?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차트 열어놨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손절 구간이 아니라, 신풍제약이 뭔가 또 새로운 부각될 수 있는 거의 뭐 테마성으로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그거를 또 다시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이걸 끌어올리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를 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을 말씀드리면 재무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버티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추후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맞추시고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인 전략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코는 왜안 갈까요, 부장님? 미코는. 미코요? 미코. 아, 미코가 참갈 뻔했는데 그죠? 안 가죠. 미스코리아 아닙니다. 요거 미코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뭐 수소차 관련해서
연료전지 부품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반도체 쪽 아니에요? 이거 원래 믿고? 믿고 이제 반도체 쪽도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구분상을 섹터 편입 구분은 네. 수소 연료전지 부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구분돼 있나? 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반도체 부분 네. 여기 보면 반도체 LCD 장비 이런 거를 또 하는 회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수소 쪽도 하는 거고 여기 뉴 그린 에너지 이런 것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 많았죠. 뭐 미국 진출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게 얘기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 답답하니까 흐름들이 그죠? 그리고 사실 또 많이 올라왔어요. 소부장들이 그리고 비슷하게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네. 뭐 이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고요. 펀드멘탈도 좋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미코가 크게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와 장비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섹터는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섹터로 보니까 이렇게 뭐 수소차, 코로나19 뭐 이런 게 한데 이런 게 보다는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은데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금 제공되는 수급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가 않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SK, 잠깐만요. 미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좀 빠졌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주는 컨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밑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올라와주면은 지금 빠진 부분은 보충돼서 올라올 거예요. 예, 보충돼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올라가는 컨셉이라서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결국 흐름 잡아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최근에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밑에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요, 주가 이렇게 횡보 조정을 할 때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산 것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코는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대차장구인데요. 대차장구가 3월 31일부터 확 줄어버렸어요. 대차장구 크지 않아요. 공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출연을 한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이 공매도가 탁탁 출연을 한다는 것은 바닥이거나 꼭대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미코는 지금 가격 같으면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약간 테스트 받는 구간인데요. 요 밑으로만 안 밀리면은 한번 위로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의 끈을 지금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거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이제는 수소차 때만 더 얘기된다고 그죠? 카니님도 얘기하셨고 뭐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죠. 관련 회사인데요. 코미코가 더 이제 진정한 반도체라고 하셨고 미코 자회사 IPO입니다. IPO 갑니까? 네. 정보 감사합니다. CGN은 더 떨어질까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이쯤에서 한번 절반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권리락 나왔을 때 절반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갖고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CGN이? 맞죠? 무상증자 맞죠? 예, 그러면은 볼게요. 공시 한번 볼게요. 네, 무증했죠. 예. 그 무증이기 때문에 100% 맞습니다. 100% 무증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주 상장이 추가 상장이 언제냐면은 상장했네. 5월 20일. 그러면 이제 물량이 나와서 지금 좀 힘겨워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이요. 별거 없어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무증을 하는 회사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고 추후에 지금은 아니에요. 추후에 충분히 시간이 3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흐름을 강하게 잡아가는 구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과감하게 기존에 이신을 했던 부분만큼 더 사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사셔야 돼요. 사시면은 이런 구간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그리고 또 시젠이 그죠? 여 보시는 것처럼 뭐 13,000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주가 절반 정도 가격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반영이 다 됐는데
절반 정도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즌의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실적 꾸준히 나온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즌이요. 네. 진단키트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가격적인 논리로 보시고 기간을 길게 보시고 추가로 더 사는 컨셉을 미래에 대응한다. 지금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부장님. 몇 시입니까? 아, 자, 알서포트 완전 고민입니다. MCNX 주가 전망 부탁드리고요. MCNX요? 대한전선 봐주시고요. 신흥 SC는 어떻게 될까요? LTC, LTC라는 기업도 있구나. LCT가 아니고. 흠은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네, 하나씩. 저한테 하나씩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씩. 예. 뭐부터 물어볼까요? 그 중에 고르시라고요. 네. 고르라고요? 네네. 이게 뭐. MCNX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MCNX가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예,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실적이 좀 사실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않아서 좀 뭐 빠지고 이래서 좀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상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됐죠. 예, 아직 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진행했고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뭐 의안 상장 결정 이런 걸 했었고요. 3월 23일 날 이 결정을 보면은 쭉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소가 이론적으로 다 승인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순익단에서 지금 2분기 때의 순익단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감소되고 3분기 때에 좀 긍정적으로 기저효과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좋아진 거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분기 잘 바닥권 잘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지나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수급이 좀 쫙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갖고 계셔서 좀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부 사서 물려 있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수급적인 요소를 보고 그죠?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MCNX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용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댓글까지 달 필요 있나요? 알서포트라는 네. 기업 아세요? 저는 알서포트 알죠? 네네. 굉장히 아시고 도전 비전도 물어보셨고요. 네. 이런 기업들 정말 성장도 좋은 기업이죠. 근데 알서포트는 정말 좀 아쉽네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은 주가도 많이 흘러내리고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좀 하면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 보여요.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워치하는 종목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네네네. 도전 비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성장주가 좀 아무래도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도전 비전 하고요. 네.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무진장 좋은 회사예요. 예. 그거를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왜 주가가 약하냐? 그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이슈의 재택근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테마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의 관심이 유입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전 비주얼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솔직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지중도 사실 좀 비싸요. PBR이 뭐 8배 이러니까 좀 비싸긴 해요. 그래도, 알서포트도 그렇고 도전 비전도 회사는 좋기 때문에 특히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23,000원에서 8,000원대 빠졌으니까 이런 거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손절은 지났고 조금 모아가세요. 알서포트 뭐에 모아가라 말씀드린지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회사는 주주 현황을 보면요. 대주주와 그 외에 이렇게 보면은 유통 가능 수량이 한 47, 8%밖에 안 돼요. 46%밖에 안 돼요.
그럼 회사가 뭔가 좀 돈을 벌겠다 싶으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운용사들도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재무적 현황이 되게 좋고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BR 밴드로 봐도 그동안 고평가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흐름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적 추이를 보시고 추가로 더 조금씩 매수해서 긴 시간을 두고 단가를 네. 맞춰 가신다면은 다시 또 플러스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도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왜 많이 빠진 거? 그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예요. 예, 뭐 이제 끝내도 된다고 하는데 끝낼 수가 없네 오늘.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리키 로나주 때문에 모멘텀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죠. 네. 셀트리온. 지금은 네. 273,500원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유입되면서 2분기는 뭐 순이익 따라서 그러저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영업이도 괜찮고 3분기가 좋아질 걸로 봐요. 3분기.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리키 로나주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작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 제가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가 리키 로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해서 주가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최근에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또 일본에 또 제약회사 사업부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약회사를 발돋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또 새로운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하고 지금 뭐 쑥 들어갔습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자산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쨌건 셀트리온은 지금은 뭐 매도 관점은 아니고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힘들지만은 과매도 관점이니까 보유하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펙주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 스펙을 치면 여러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삼성 스펙 4호가 네, 지금 뭐 엄청 올랐네, 그죠? 뿐만 아니라 스펙주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네네. 일단 네. 2호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스펙이 작년 아니네요. 코인처럼 움직여 왜 그러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을 텐데.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를 수 있잖아요. 뭐 투자 늦게 하신 분들은 스펙이 뭐예요? 예. 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잘하는데 그게 우리 스펙이잖아요, 스펙. 스펙 좋다. 스펙을 쌓아야지. 스펙은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회사예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금을 이제 모읍니다. 이 펀드처럼 이제 상장해서 펀드 자, 100억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요. 사업 내용? 없어요. 뭐 하냐? 좋은 기업 인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수해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 상장의 통로라고도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삼성 스펙 4호에서 예를 들면 돈이 있을 거예요. 얼마를 모았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로 해서 모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이제 주로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이 자동적게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펙이거든요. 스펙.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 스펙 4호는 뭐 하는 회사냐?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예요. 내역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제 스펙이 이렇게 상장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기업,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스펙이 많이 있는 건데요. 네, 스펙.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올라오게 되면 좋죠. 그러나 좋은 기업을 발굴할지 안 할지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뭐 수건 돌리기를 하는 건가? 뭐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의아하다는 겁니다. 많은 아시는 분들이 우선주 급등하듯이 의아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시거나 야, 요즘 뭐 삼성이 대박, 삼성 스펙이 대박이야. 여기서 좋은 기업을 인수할지도 몰라. 이런 걸 아시다면 모르지만 뭐 그냥 모르고 쫓아갔다가는 네, 어려울 수 있다. 네.
그 이제 삼성 스펙 4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네. 그 삼성 스펙 2호는 제가 정리를 예, 뭐 방송은 안 하지만 좀 해주세요,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늘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뭐 그 삼성 스펙 4호도 4호지만은 이 삼성 스펙 2호가 오늘도 뭐 13.79% 급등을 했고 3,000원에서 벌써 뭐 6,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요거는 그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NPR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뭐가 이제 이건네, 물이 이건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요거 삼성 스펙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스펙들도 올라오는 게 최근에 그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기대감에 의해서 OTT 넷플릭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진출 이런 데 쭉 나오면서 이런 것도 계속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피소프트, 자이언트, 알체라, 위지스트도 쭉 올라가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펙과 관련된 기업이 합병한다고 하니까 합병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스펙이라는 회사를 증권사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껍데기를 상장시키고 그렇게 실업 합병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상장시키는 것보다는 뭐 비용 절감이 된다든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 절감이라든가 상장할 때요? 예, 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게 좀 상장할 때 어렵죠. 아무나 상장시켜주는 게 아니고 상장하려면 뭐 절차를 맞춰야 되고 유가증권 신고서 맞고 이 거쳐야 되는데 인수딱 해버리면 바로 상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스펙 상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메타버스 관련된 그 NPR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 더 관심도를 모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또 수급까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메모에 갖다 잘못하시면은 모르겠어요. 추후 성장성에 의해서 회사가 정치 명식으로 바뀌고 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회사에 대한 어떤 횡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